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3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수험생 고2 학생들 중심으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3학년도 대학 수험 능력 시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0년 8월 27일 날 발표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3년 전에 2, 3년 전에 이것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2023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변경되는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능 시간표를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내용, 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기 thinkwise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학년도 수능은 교육부에서 2020년에 발표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에 시험을 봅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날 2022년 12월 9일에 성적이 통보됩니다. 이런 자세한 계획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은 2022년 3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2022년 3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45문항입니다. 오지선다형 2점 내지 3점이고 100점 만점이고 80분입니다. 그래서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은 독서 문학, 이제 독서와 문학 각각 공부 방법이 다른데 전체 75%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두개 중에 한 개를 택하는데 25%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중에서 어디를 택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어는 이렇게 공통 과목과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이세 개를 묶어서 이걸 묶어서 문제지 단일 합건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공통한 과목은 필수로 봐야 되고, 자기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을 보고 언어와 매체를 택한 사람은 언어와 매체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두 개를 택하더라도 점수 조정 절차를 거쳐서 등급이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2022학년도 수학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30문항이고 오지선다형이고 2점, 3점, 4점, 100점 만점이고 100분 동안 봅니다. 수학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수학 1, 2가 공통 과목으로 75%.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 과목인데 이 중에서 25%가 나옵니다. 한 개, 이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택하였고, 이과생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많이 택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집이 이렇게 한 건으로 묶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과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의 1등급은 이 미적분과 기하를 택한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4교시에 한국사와 탐구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한국사와 탐구를 답안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 답안지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오지선다형이고 20문제 2 내지 3점, 50점 만점에 30분 동안 봅니다.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을 출제한다 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필수로 봐야 됩니다. 한국사는 필수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교시 같은 시험을 보는 사회과학 탐구나 직업 탐구가 있습니다.
사회과학 탐구는 이제 과거에는 사회 사탐 가탐 구분됐지만 2022학년도부터 17개 과목 생활과 윤리라든지 이런 17개 과목에서 택 2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두 가지를 택할 수 있고 과학에서 두 가지 택할 수도 있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문항으로 각 과목에 어느 사탐은 어느 택하든 20문항이고 오지 3다형이 2, 3점이고 과목당 50점 만점이고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는 수도 있겠죠. 특히 2022학년도는 생명과학 2에서 문제가 잘못 발표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잘못 출제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직업탐구도 선택 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이런 5개 농업, 기초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 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3 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근데 사탐이나 같은 같이 두 과목을 택하는 경우에서는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필수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5가지 과목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서 전문 공통 과목 한 과목, 계열별 선택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한문은 과목당 30문항이고 40분 동안 이루어진데 오지 3다형 1, 2점이고 과목당 50점 만점입니다. 이 과목을 9개 과목입니다. 독일어 1, 프랑스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베트남어 1, 한문 1. 그래서 과거에는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몰렸지만 2022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되었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되었다라는 것이겠고 그다음에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아울러 두 과목을 택하는 그런 과정의 택하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대신에 직업탐구를 보려면 일정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맞춘 사람만 수험생만 직업탐구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탐, 가탐은 과거와 틀려서 사탐, 가탐이 합쳐졌다. 그래서 17개 과목 가운데 두 개를 택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는 모든 학생이 수험생이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 답안지가 분리됐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 수학 1, 2인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골라야 된다. 공통 과목에서 75%, 선택 과목에서 25%가 나온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30문항이고 100분 동안 보는데 오지 3단으로 2점, 3점, 4점인데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그걸 쓰는 것도 있습니다.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이고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작문, 언어매체 이두 가지 가운데 한 개를 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45문항을 80분 동안 보는데 오지 3다행으로 2, 3점이고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수학능력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 시행 기본계획이 공고될 것이고 2022년 11월 17일 시험을 보고 12월 9일에 성적이 통보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하고 거의 똑같다. 그러므로 지금 수능을 2023학년도 수능을 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2022학년도 수능의 어떤 출제 방향이라든지 출제 원칙, 출제의 어떤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게 한국 교육과정평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2022학년도 수능을 이번 1월, 2월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월, 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